자, 이제 경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요 연년계와 약을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동 호스리입니다. 자동 호스리. 여기다가 이제 꽂고 원터치입니다. 원터치를 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간 약대기입니다. 인간 약대기 지게형. 이런 분사가 여기서 예, 노즐이 좌우로 이렇게 있고 위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다가 저렇게 원터치로 예, 꽂으면 돼요. 위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2인 1조로 줄을 잡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약은 아시다시피 예, 혼자 하기에는 힘들고 그래서 이거 두 명이 예,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약을 틀면은 예, 이제 약이 나옵니다. 자, 밸브를 틀면은 밸브 열었어. 열려있어요. 안 열어. 열어도 자, 이제 약이 나옵니다. 예.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밑에부터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창기에는 약이 이제 물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몇 초에서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이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수가 키가 크게 되면 위쪽에도 밸브를 돌려서 하나, 둘, 3단 혹은 4단까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약을 쓰면 되는 겁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인간 지게형 약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치는 방법이 보통 약대를 이용해서 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골고리 예, 들어갑니다. 골골 예. 골골이 들어가서 약을 치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한 사람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키가 큰 데는 이렇게 한 골 한 골씩 네, 보이시죠? 한 골 한 골씩 들어가면서 약을 방지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고수 자체가 아주 그 병해충 만기를 예방하는데 더욱 깔끔하게 네, 약을 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이제 이쪽 골, 이쪽 골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쪽 골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구석구석 약이 들어갑니다. 예, 보이시죠, 그죠? 예. 요거는 가장 단점은 뭐냐면, 한 골 한 골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단점이면서 장점인 거예요. 왜냐면 한 골 한 곳이 가야 골마다 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제가 쓸 때는 한 골, 두 골, 세 골 약대를 치게 되면 이렇게 세 골 혹은 네 골까지 하고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인간형, 지게형 이런 약대 같은 경우에는 한 골 한 골 들어와서 약을 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렇게 잡아주면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짐에는 약이 잘 묻게 됩니다. 자, 그죠? 예. 보이시죠? 네네. 자, 이렇게 해서 가면은 약을 잘 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죠? 이런 방법으로 치면은 예방 효과가 더욱 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약대로 치는 것보다 방제 효과가 더욱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속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제가 한번 뒤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밑에. 밑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가면서, 예, 네, 나눠줍니다. 자,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면은, 요런데, 그, 키 높이 맞춰갖고 치게 되니까, 하부에서부터 안쪽까지, 그리고 상부에까지, 고추가, 이게, 잎이라든지 줄기, 그리고 지 열매 꽃에다가, 이, 이제, 병해충 방제 약을 살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요즘은 이렇게 지금,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 혹은 10일 간격으로 PLS 맞춰갖고 치지 않게 되면은, 병도 자주 오고, 또 태풍도 또 오고, 뭐,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진짜 병해충 방제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농산물이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요즘은 유기농으로, 유기농 자재, 친환경 자재로 살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품들은 가격이 단가가 비싸요. 보통, 수물 단말용 한 병, 500ml당 보통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일반 약재들보다는 가격이 많이 이제 비싼 편입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는 앞으로는 친환경으로 가야 어찌 농산물도 그렇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효과가 있고 이렇게 지금 기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약을 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G4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태풍이 또 지금, 예,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요게 지금 또 지나고 났을 때 지금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람이 강하다고 하는데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올해 장마도 길었고 태풍도 또 왔고 또 태풍이 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태풍도 또 있다고 해요. 하여튼 농민들도 고생이 많으시지만은 지금 도시에 보신 분들도 도시에 있으신 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 또 재발이 했다고 하니까 몸 잘 챙기시고, 예, 하여튼 건강한 또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